분들 오지만 태양군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GD군이 입맛이 그렇게 있고 퀄리티가 높지 않아요. 맞아? 소위 말하는 그 10원짜리 입맛이라고 그러죠. 아, 미식가는 아니고요. 미식가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전 잘 안 가리고 다 잘 먹긴 해요. 네. 그럼 우리가 요리 프로니까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연습생 시절 때 가장 잊지 못할 음식. 네? 음식? 눈물 젖은 빵이라고 그러죠? 쟁반짜장? 이쪽 쟁반짜장! 그 당시에 이게 저희가 연습생 시절 때는 그 회사에서 정해준 금액이 있어요. 네. 그게 5천 원 이상 먹으면 안 됐거든요. 하루에? 한 끼에. 한 끼에?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중국 음식을 시키려면 쟁반짜장이 좀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멤버들끼리 한 끼를 안 먹고 그 다음 끼에 이제 독립을 해서 정립해서 독립을 해서 쟁반짜장 하나 시켜 먹었던 기억이. 요즘도 쟁반짜장을 좋아하십니까? 다들 너무 좋아요. 중국 음식 너무 좋아하고. 아~ 자 우리 지디는 저희가 이제 그때는 고기를 못 먹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딱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는 선배 가수들 진우션 형들이나 뭐 세븐 형이나 형들이 콘서트가 끝나고 나면 뒤풀이에 저희가 이렇게 굳이 찾아가요. 여기 이제 사장님과 이제 선배들 테이블이고 여긴 이제 연습생 테이블인데 저희가 진짜 한 2인분 먹었나요? 한 3, 4명에서? 이분 먹고 추가를 시키려고 하는데 네. 갈비가 없대는 거예요. 갈비집에 갈비가 고기가 다 떨어졌다. 고기가 다 떨어졌고 그래서 쭉쭉 이렇게 봤어요. 저쪽 테이블을. 그리고 무한리필이 계속 되시더라고요. 사장님 테이블. 그런 거 보면서 아 빨리 성공을 해야겠구나 했던 거 같아요. 빅뱅이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네. 아니 빅뱅이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보다 양 사장님이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사장님이 정말 아이고, 애들 갈비 좀 먹이지 정말 우리 양 사장님이 그 연습생 시절에 빅뱅에게 왜 갈비를 안 먹이셨는지는 한번 좀 출연하셔가지고 또 얼굴 한번 나오세요. 네네네. 네, 그럼 누구랑요? 서태지 씨랑? 아니죠, 이수만 선생님. 아, 그것도 재밌겠네요. 네. 네. 제가 또 입맛 다 맞춰드리니까. 네. 아이고, 재밌네요. 듣자 하니까 요즘이 저 빅뱅 월드 투어 기간입니까? 예. 그렇군요. 네. 공연 끝나면 멤버들이 마트로 직행해서 특이한 식재료를 사러 다닌다고 하던데. 아, 요거 딱 채워놓으면. 야, 있어 보이겠는데. 그렇죠, 이거? 그렇죠. 공개합니다, 했을 때. 나 공개합니다. 아, GD 냉장고 이게? 이런 색조가 있었네. 저는 사실 이 안에 3대 진미가 다 있습니다. 야! 다 있는데. 그래. 아, 너도 안 먹어봤지? 아니, 근데 좋아하는 것들인데. 있어 보이려고 그냥. 저 있어요. 원래 있어요. 그래. 지웅이가 그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몰랐다가 안 게. 야, 근데 견제해서 얘기를 안 했구나. 최근에 그 무한도전 촬영을 네. 저희가 하고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비싼 그 송로버섯 있잖아요. 오, 트러플. 네, 트러플 버섯을 네. 저희가 그 MT 가는데 그거를 갖고 온 거예요. MT 트러플인가요? 아, 그때 광희랑 네네네네. 어머니, 부모님 편지 왔을 때 밥에다가 그 트러플을 얹어서 먹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 저게 여기서 먹을 게 아닌데. 저 귀한 송로버섯을 이 MT 밥에다가 그걸 해서 먹길래 어? 혹시 왜냐면 그 당시에 저희가 이 촬영이 원래 앞에 있었잖아요. 네네. 미뤄진 건데 아 이게 냉장고를 부탁했기 때문에 저 송로버섯을 준비한 거구나. 내가 뭐가 그런 자 이제는 우리 G드래곤의 냉장고를 공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가족들이랑 살면 누구랑 사는 거죠? 어머니랑 엄마, 아빠, 네. 누나도 있죠? 누나도 있죠. 아 그럼 쟤는 누나 걸로 돌릴 확률이 높은데? 그러네. 네. 그래서 연예인들은 가족들하고 살면 안 돼. 왜요? 우리가 알 게 없잖아. 아 지난주에 우리 저 태양 씨의 냉장고로 한 주 동안 시끄러웠는데요. 네. 오늘은 뭐 지드래곤은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니까 네. 그렇게 뭐 좀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뭐 내용물들은 없지 않을까? 또 모르죠? 논란은 뭐 저희가 만드는 거니까요. 예. 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몇 가지 있죠. 몇 가지. 해명해주고 싶은 거. 네. 자 그러면 세계 3대 진미가 있다라고 GD의 냉장고를 지금부터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이후에 처음 공개하는 GD의 냉장고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오. 야 어머님이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하고 사십니다. 야, 너무 새로 다 사놓으셨다. 예예. 뭐 매실 쌈장이고요. 이거 아 쌈장이 고추장. 네네 이건 저 분말 청국장. 어 이거 여기도 쌈장이. 그리고 장을 참 많이 좋아하시네요 네. 어머님이. 어머님이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약간 된장남이거든요. 네. 야.
예, 예. 아, 이거 뭐죠? 뭐지? 아, 그거는 성게알, 성게알. 며칠 전에도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건 뭐예요? 모르겠네. 이것도 아, 청이다. 유자청 같은 거네. 모르는군요. 와, 얘기 안 해. 저는 근데 진짜로 솔직히 안에 재료에 대해서 저는 정말 몰라요. 요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용물 중에 지디가 모르는 게 대부분이겠네요? 대부분 나한테 그럴 것 같은데. 아니면 집에서 왔어요. 뭐라도 꺼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 저런 거 꺼내 먹고 뭐. 아, 목마를 때 성게알 먹고 막 그런 거예요? 아니, 성게, 그러니까 저는 딱히 이렇게 요리를 한다기보다 그렇게 좀 간단한 거 있잖아요. 그냥 밥에 넣어서 비벼 먹거나 뭐 찍어 먹고 이런 거 좋아해서 다. 아, 이거, 야, 이거 일본 가서 저 공연하실 때 특별히 이렇게 사오시는 거군요. 라또를 좋아해가지고 예. 좀 이렇게 뭐야 다 맛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좋아합니다. 이렇게 라또를 좋아하는데 예. 그 해외 공연했을 때 태양이 라또 가서 밥 비벼 먹는데 아, 그거 좀 한번 줬으면 그죠? 연락 좀 해. 그러니까요. 아, 진짜 이렇게 라또 좋아하는데. 아, 신기한 거. 웬만한 소스에 이렇게 해골 안 그려 있거든요. 저 되게 매운 소스예요, 그냥. 매운 소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투어 다니면은 이제 컵라면 같은 거 많이 먹으니까 그냥 먹기 심심해서 그 소스를 이제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서 좀 더 맵게 먹. 도전이야. 아, 매콤하게. 네. 조금만 줘봐요. 한번 위로 올라 이거. 아, 궁금해서. 이거 먹으면 막 중국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살짝 줘보세요. 매우실 텐데. 여기다 너무 찍어 먹자. 너만 찍어 먹자. 너만 찍어 먹자. 아, 그렇게 안 맵나 본데? 왔나 본데. 왔는데. 두 반장. 아, 진짜 맵다 이거. 아, 저건 아, 어우 장난 아니네. 야, 이것도 매워. 아. 야, 우와, 우와, 와, 저 정도의 매운 걸 지금 저 컵라면에, 컵라면에 타서 먹을 정도니까. 아, 저거는 약품 같아. 아, 너무 매워. 아, 근데 죄송한데 3대 진미 어디 있어요? 3대 진미 나오겠죠, 뭐. 아니 왜 지금 예고를 엄청 나갔거든요, 3대 진미로. 3대 진미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요거 뭐지, 요거 멕시코인데, 멕시코? 멕시코 3대! 멕시코 3대! 뭐야 이게? 이게 약간 제가 듣기로는 소금인데요. 스프? 아, 매워? 아니 맛이 식상다. 약간 시큼하기도 하고. 왜 시큼하지? 고춧가루 같은데 시큼해요. 짜지 않아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진짜 특이하다, 진짜 맛있다. 특이하다, 맛있다. 약간 저기 저 칠리 멕시코. 소스 나는. 저 소금 맛있어요, 저기 있는 소금은. 요거? 네, 그 소금들은 좀 맛있어요. 아, 요거 함초 소금입니다. 함초 소금이요? 함초 소금 같은 경우는 고기 같은 거 찍어 먹으면 뒤에 단맛 같은 게 나요. 입맛이 막 뭐 아까 저렴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금 나눠 먹을 정도 이런 정도면 굉장히 되게 예민한 건데. 어머님! 어머님이요. 지금 뭐 알겠습니까? 그냥 그런 대로 어머님. 자, 여기 냉동실이죠? 냉동실. 조금 큰 칸입니다. 오! 오. 야, 여기 뭐 있지 않겠어? 오징어가 얼려져 있고. 아, 오, 그거는 버섯이에요. 예? 그게 트러플이에요. 오! 오, 이게? 그게 트러플이에요. 오! 오, 이게? 근데 이게 2주가 지나서. 나왔어, 나왔어! 냄새가 엄청. 냉동에서 안 돼. 야, 오! 야, 포장된 거 봐. 형 진해. 출연을 결심한 이후에 이제 향기 우와. 잠깐만, 정하는 거야? 네. 진짜로? 저 얼마 전에 파리를 갔다 왔는데 파리에 유명한 트러플을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불편인데 한 달 정도 된 거 같아요. 와. 근데 이렇게만 열었는데도 향이 아, 요만한데도 향이. 여름에 나오는 트러플은 늦가을 나오는 것보다 향이 좀 덜한데도 향 엄청 좋네, 지금도. 저 원래 트러플 좋아해서 그냥 후라이에도 먹고. 후라이에도! 역시 GD다! 역시! 역시 GD다! 근데 외국 레스토랑을 가면 그렇게 해서 네, 많이 먹더라고요. 그냥 되게 간단한 음식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버터, 밤에다 그런 거에 이제 해서 같이 좀 향 배게 해서 먹고. 이걸 써도 되는 거죠? 네, 써도 돼요. 다 써도 됩니까? 조금만 남기고. 아, 이게 처음 나왔습니다. 뭐 이제 들어 올림은 다 이제 산의 진미인데 완전 보물창고네, 여기는. 보물창고야, 진짜. 우와, 갈치 대박이다. 이거 엄청 두꺼워. 와, 창창이요? 그리고 스티로폼에 뭐가 또 소중하게 담겨있습니다. 전복일 거예요, 그거는. 전복? 네.
우와! 우와. 봐봐, 얼마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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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박. 이렇게 큰 전복을 처음 봐. 시장에서도 저만한 전복을 잘 못 사요. 와. 이것도 자연산이에요. 뒤에 껍질 자연산이에요. 빨개서. 아니, 양식은 저만한 끝까지 키울 수도 없어. 크기가. 제주도에서 또 지인분이 계셔서 항상 이렇게 좋은 거 나오면 보내주세요. 이것도 써도 됩니까? 네, 써주셔도 됩니다. 야, 되게 이뻐 보인다. 이런 게 3대 진미지. 네네. 아, 갈수록 지난주 태양한테 미안하네요. 고부장갑에 그 걸려가지고 뭐 하나 자꾸 얘한테는 뭐 캐내려고 말하고 자, 요 냉장고를 한번 봅니다. 오, 야, 이거 마트 같아. 정리가 그냥 마트에서 하나씩 골라서 팔 것 같은데? 그건 뭐야? 롱클로슨 블루 스틸톤이 뭐예요? 블루치즈예요. 영국산 블루치즈. 블루치즈? 아, 스틸톤이에요. 스틸톤? 아, 블루치즈? 저게 저 스틸톤도 3대 그 블루치즈 중에 하나예요. 네. 어, 나 양초인 줄 알았어. 양초를 왜 넣어놨지? 이랬는데. 위에 밀랍처럼 해놔요. 이거 뭐지? 아, 걔도 푸아그라인 것 같고. 어? 어? 푸아그라? 3대 진미 하나라는 구스 거의 어? 구스리바. 거의가 아닌가 보다. 거기가 빠때 또 트러플이 들어가 있으면 또 비싸져요. 트러플! 있었어? 트러플! 트러플! T-R-U-F-F-E 거의간 빠떼 트러플 들어가 있는 거의간 빠떼인가 보네. 이렇게 곱게 갈아가지고 그걸 잘라서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테린이라 그러고요. 네. 그걸 스프레드처럼 이렇게 발라먹게 먹을 수 있게 만들면 그걸 빠떼라 그래요. 네. 3대 진미 중에 지금 두 개 나왔어요. 성공하고 네. 트러플하고 푸아그라 나왔어요. 트러플하고 푸아그라. 네. 캐비어만 찾으면 되나요? 캐비어. 저 위에 있어요. 왼쪽. 이건 캐비어 아닌데? 있어! 그거야? 캐비어 캔에 들어있어요? 네. 맞죠, 캔에 들어있죠. 페트로 시장에서 왔나? 러시아는 아니야? 맞아. 캐비어. 저만은 통으로 있다고? 오! 캐비아르! 와! 이거 5세트라네. 캐비어가 3등급이 있어요. 네. 세브르가 5세트라, 그리고 벨루가 이렇게 3등급이 있거든요. 네네. 벨루와 캐비어는 엄청 한 2m 넘는 그런 철갑상어에서 나온 거고, 오세트라는 그 중간급이, 그리고 제일 작은 철갑상어가 이제 세브루가거든요. 그 중간급이에요. 이야, 이란 갔다 온 적 있어요? 아니요. 우와. 근데 이게... 우와. 그 지방마다 기술자들이 맞아. 열차를 살짝 하고 염도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품질이 확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이쪽 지방 워낙 잘하는 제가 젓가락으로 만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캐비어 제가 정말 요리에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맛을 상어 알이라는 거죠? 철갑상어 알이에요. 지금 이게 한 3만 원 될 것 같아요. 3만 원치 먹은 거예요 지금? 3만 원치 먹었어요. 어떻습니까? 진짜 상당급이야. 먹을 만해요? 이런 거 잘 못 먹는데? 괜찮아. 예. 근데 지들이 이거 왜 샀습니까? 이것도 먹기가 되게 편해요. 그냥 메쉬 포테이토나 아니면 그냥 뭐 팬케이크 빵 같은 거에다가 해서 스크림에서 조금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야, 그냥 뭐 감자에다가 먹는 거야, 캐비어를. 야, 지디가 야심차게 준비한 식재료가 나왔습니다, 캐비어. 야, 마치 태양 보란 듯이. 어? 아, 우리 집에 3대 진미 있다. 그러니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도시락 가져왔는데 옆에 친구가 부잣집이어서 맛있어서 저는 김치만 갖고 온 느낌이 송로하고 푸아그라 그리고 캐비어까지 3대 진미가 다 나왔네요. 자, 됐어요 이제. 아, 그거 여기 뭐. 네. 아, 실온 재료 중에 저 라면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네. 어, 지들이 라면도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왜냐면 태양이 다 먹으니까. 지난 아, 뜨거운 밑반죽이에요. 밑반죽. 어, 뜨거운 반죽과 차가운 반죽과 다른가? 아, 그럼요. 흥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수정이 안 되면 늘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뜨거운 걸 하면 이제 잘 늘어나게 반죽이. 아, 그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게 밑반죽은 삶으면 안 돼요. 삶으면 다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찌든지 튀기는 거. 이거 계속 이렇게 시대 중인 거.
아, 뜨거워. 네. 아, 벌써 핸드캡이 발휘됐죠? 네네네. 네. 아, 뜨거운 물 냈기 때문에. 아, 제가 반죽해줘야 되는데. 감수하고 하셔야 돼요. 자, 김포. 할 수 있어. 네네네. 쳐. 네. 뜨거워도 가야 됩니다. 뜨거워도 해야 됩니다. 자, 아, 그럼요. 제자의 길은 멀고도 험한 거예요. 그럼요. 네. 자, 김풍이 어느 정도나 받쳐주느냐. 오! 뜨거워. 야, 그리고 지금 우리 동석선생님 보는 오징어의 푸아그아를. 네네네. 일단 어묵이기 때문에 분명히 갈 거예요. 네. 갈아서 이제 재료들이 달려가지고 나온 걸 이제 어묵으로 만들 텐데. 갈치가 집에 없으면 다른 생선 이용할 수 있나요? 삼치 괜찮습니다. 삼치. 네. 아, 삼치를 이용하면 됐다. 칼치를 저 뼈를 발라낸 건가요? 안 발라내면 일단 익힌 다음에 살을 발라낼 겁니다. 아, 익힌 다음에 살을 발라내겠다. 날 생선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아, 익혀서. 그렇군요. 자, 말씀드린 순간 홍석준 셰프는 이제 계란 흰자와 노른자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홍석준 셰프는 오징어와 푸아그라를 간 거죠? 이거 좀 열어줄래? 얘도 좀 까줘. 계란 껍질에, 갈아놓은 내용물들을. 어묵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계란밥처럼. 예, 아, 그 안에 또 뭘 넣고 다시 또 얹네. 아주 섬세합니다. 이 집에 이 판에 있으면 이게 동그랗게 모양 내기가 편한데 없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럴 땐 그냥 계란 껍질 가지고 해보면. 아. 그걸 전자레인지 쓰면 빨리 할 것 같아서. 야, 두 분의 요리가 진짜 다 상상이 안 갑니다, 지금. 네. 아, 그리고 살짝, 밀가루 위에 올려놓는 홍석천 셰프. 정말 그 독특한 발상으로 우리 게스트분들의 마음을 저격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아, 맛이 투명 요리. 네. 오, 갈치. 자, 칼치를 익혀서 지금 뼈와 분리해내고 있는 이연복 셰프. 자, 그리고 아, 저게 만두 소가될 모양이에요. 아,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야, 근데 지금 기름 올려야 돼. 벌써 7분이 지났습니다. 아, 벌써 반 가까우네요. 네. 시간이 될까? 만두 굴려면 한 3분 정도 남기고 빚어놔야 되는데. 야, 이거 어렵습니다 지금.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 예. 지금 우리 김풍 작가가 반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저 반죽이 또 승패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아, 그렇죠. 반죽도 네. 정말 중요해요. 속이 맛있어야지 맛을 살리는데, 반죽이 식감을 살리거든요. 네네. 아. 이제 쫄깃한 반죽을 해서 정말 오래 치대줘야 되는데, 아. 그 역할을 지금 김풍이 맡고 있다는 건. 네네네. 승패의 키를 지금 주겠군요. 달리기에서 이연복 셰프님께서 한 뭐 10kg짜리 모래주머니를 안고 뛰겠다는 얘기. 네네네. 말았더라는데. 이연복 셰프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자, 홍덕철 셰프도 다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또 전자레인지에서 아까 살짝 올려놓았던 음식을 꺼냈고요. 아, 저 밀가루를 깔아놓은 거는 그냥 그 달걀껍질을 세우기 위한 정도였군요. 네, 세우려고요. 안 그러면 쓰러지니까. 자, 아까 계란 틀에서 나온 어묵 모양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름에 다시 튀기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 접시 위에 뭐라고 쓴 것 같죠? 아, GD. GD 사? 사랑한다는 사람인가? 저게 왜, 무슨 의미일까요? 아, 4GD 이거 맞으세요? 옆에도 4GD. 4GD? 전치사죠? 예, 예. 아, 그런 의미인가요? 네. 아, 지금 시간을 벌써 4분 4초밖에 남았거든요. 네네. 아, 근데 이번 요리는 우리 김성준 씨가 무슨 맛볼 게 없네요, 지금. 네네네. 그냥 한번 모른 척하고 시간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끝났어요. 아니에요. 아, 누른 것 같은데. 들었는데 그만해. 아니에요. 누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종이
종이 아 잘못하다 실수로 눌려진 거예요. 그것도. 자 지금 줘봐 빨리 줘봐. 자 한번 반죽을 한번 만져봅니다. 표정이 어떨지 김풍이 만들어낸 반죽이 괜찮을지. 자 일단 밀가루를 뿌립니다. 와 반죽이 진짜 얇아요. 예, 반죽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 지금 이현복 셰프입니다. 아주 뭐 기계적으로 아주 좀 재빨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벌써 3분 45초밖에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네네네. 자, 아 지금 갈치가 이현복 셰프님은 언제 만두를 튀기려고 하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아 지금 갈치가 말이죠 완벽히 지금 다 안 튀겨진 것 같아요. 속에 있는 살들이 약간 덜 익었습니다만은 겉에 것만 지금 발라내는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다시 부실 거니까 덜 익으면 상관없는데. 아 그래요? 저렇게 하면 가시 들어갈 확률도 있어서. 네네. 아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지금 가시가 좀 보입니다. 진이가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러니까요. 가시 걸리면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거든요. 자 아, 말씀드리는 순간 김풍이 가시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스승의 아, 만두소를 가시를 걷어내고 있는 김풍. 몇 분 남았어? 시간 2분 30초. 2분 30초. 2분 30초. 빨리. 자, 아, 스승의 만두. 자, 말씀드렸던 캐비어를 얹고 있는 홍석천 셰프. 홍석천 셰프 캐비어를 와. 캐비어를 자, 어묵 위에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 또 장식을 합니다. 바로 장식을 하면서 이원일 셰프가 송로버섯을 갈고 있습니다. 네. 송로버섯의 캐비어의 부각을 한 대 진미 어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야. 지금 얼마? 3알 나왔어요. 3알. 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 또 장식을 합니다. 아, 지금 1분 30초 남았어요. 1분 30초 깜 남았어요. 어떡하지? 네네. 네. 아, 자, 급한 나머지 지디가 앞에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 1분 2초 남았는데요. 자, 1분 2초 남았는데 문제는 이현복 셰프입니다. 홍석천 셰프는 거의 다 돼가고 있고 이현복 셰프가 좀 문제 때문에. 아, 저 만두가 다 익을 것인지. 그렇죠, 그렇죠. 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습니다. 야, 이게 익어야 되는데요. 자, 3개. 만두 3개. 아, 일단 거의 플레이팅. 홍석천 셰프. 굉장히 플레이팅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 지금 지니를 위한 요리가 되는 건지. 아니, 파트인지 파트인가요? 헤르레. 자, 10초 남았습니다. 자, 홍석천 끝났어요. 5초. 3초. 2초. 자,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끝났습니다. 이현복 셰프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리가 끝이 났습니다. 야. 그래도 군만두로 나왔어요. 와, fantastic baby. 예로부터 우리는 왜 빨간 글씨로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네네네. 아, 그렇죠. 어, 뭐 데스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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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이게 좀 두 가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졌는데. 네. 어묵 볼 안에도 재료들이 하나씩 숨어 있어요. 그래서 찾아서 드셔보면 또 맛이 다를 겁니다. 자, 하나씩 먹어볼까요? 네. 먹습니다. 100만 원 먹는다, 100만 원. 예, 자, 비싼 어묵 먹고 봅니다. 피부가 밝아졌는데요? 난 오징어 파워라는 안 써봤네. 오, 두 번째 어묵 송로버섯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지막 캐비어. 네, 괜찮을 것 캐비어 CG 같아. 거의 지금 어묵 크기와 캐비어 크기가 비슷해. 캐비어. 자, 좀 약간 짜증난 거야. 그러니까. 자, 캐비어가 들어간 자, 어묵. 지금 뭐 생선 테링 같은 거에다가 캐비어 많이 올리거든요. 이 조합은 이 세 가지 주인 조합 중에 가장 잘 맞을 거예요. 아, 마지막에 먹은 게 정말 맛있습니다. 네. 네네. 네. 어묵은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조금씩 비밀스러운 재료들이 섞여 있는데 씹으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섞이면서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좀 캐비어만 조금 양이 좀 많지 않았나. 아, 캐비어야. 네, 과유불급인데. 근데 기존에 먹는 어묵맛하고 많이 다릅니까? 아니면? 좀 더 부드럽고 확실히 고급 어묵 느낌? 아, 네. 이 주제와는 굉장히 잘 어울렸던 요리인 것 같아요. 오. 이름이 내산물 좀 쩔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자랑하기 위한. 네네네. 아. 내산물 쩔어 오. 하면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네. 요리긴 해요. 쩐다는 표현에 네. 적합한 예, 그런 요리일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깔쌈만두입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근데 만두 먹는데 이렇게 긴장이 되냐? 어. 오. 아, 감지죠. 아, 감지죠. 담박에 발춘들이 예.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네. 뼈. 뼈 안 나옵니까? 뼈 가시 안 나왔어. 가시 안 나와요? 네. 늘었습니다. 늘었습니다. 아~ 자, 과연 지디는 해산물 요리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지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대결 지디의 냉장고 재료로 해산물 요리입니다. 누구의 요리가 더 떨어질까요? 이연복이냐 홍석천이냐 결과를 확인합니다. 누구의 요리가 더 떨어질까요? 이연복이냐 홍석천이냐 결과를 확인합니다. 지디의 선택 이연복! 기디 선택 이기영으로